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지방직 9급 교육행정, 국가직 9급 세무직 필기를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12월까지 대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다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1월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학기 중에도 공부를 하긴 하였지만 본격적으로 공부한 기간이 6개월 정도입니다. 저의 과목별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어입니다. 최혁춘 교수님의 문법과 문어알 수업으로 공부하였습니다. 문법과 문어알 강의를 듣고 스스로 몇 번 회독하며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보았더니 혼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비문학과 문학 점수가 들쑥날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한 권으로 정리하는 마무리를 통해 전체적인 개념 공부를 다시 하였습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기출실록을 반복해서 보며 문제 푸는 감을 유지하고 실제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장량 교수님의 기본 강의를 통해 문제 유형에 따라 푸는 방식을 익히고 매일 단어를 눈으로 익히며 공부하였습니다. 단어 외우는 것이 정말 귀찮겠지만 매일 단어를 미루지 말고 꼭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는 수험생활 중에 아주 힘들었던 과목이기도 했습니다. 양이 너무 방대하여 다른 부분을 공부할 때는 다른 부분을 잊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반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정해진 속도로 들으며 그 뒤로 여러 번 반복하면서 빠르게 들었더니 흐름이 보였고 나중에는 강의를 듣지 않아도 페이지만 보면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행정학은 처음 공부해보는 과목이기도 했고 양도 많았기에 제일 힘든 과목이었습니다. 두 번을 회독하였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나와도 그냥 읽고 넘어가면서 회독을 하였습니다. 두 번 정도를 보고 기출 강의를 들었더니 행정학도 흐름이 보였고 왜 기출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 모르는 선지나 애매하게 아는 선지는 체크하여 한 번 더 회독하였습니다. 행정학은 특히 유형과 선지가 계속하여 반복되어 출제되었고 이번 2020 시험에서도 익숙한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직에서 행정학이 어렵다는 말도 많았지만 기출 중심으로 했기에 단기간에 행정학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저만큼이나 저의 합격을 바라셨던 부모님께 꼭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꼭 합격해야 한다는 자신만의 동기를 만드신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